세상의 만 가지 세금 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아하 세무뉴스 이모저모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아,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가장 철렁하는 순간이 언젠지 아시냐고요. 언제죠?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고지서를 전달받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무서워. 공감이 좀 되시나요? 무서워요.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아, 그렇죠. 저도 철렁합니다. 아, 근데 이제 이렇게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분들께서 이 세금이 왜 발생했고 이걸 정말 내가 100% 다 부담해야 하는 건지 억울한 점은 좀 없는지 많은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이런 상담을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창구가 별로 없다라는 점인데요. 있잖아요. 세무사. 여기도 3명이나 있는데.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세무사들을 찾아오면 명쾌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세무사를 빠르게 찾지 못하고 이 소가리만 앓고 계시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세금이라는 게 안 내면 자꾸만 더 불어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제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예.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마을 세무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 마을 세무사요? 네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네네. 이 마을 세무사 제도는요, 2016년에 행전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저소득층, 취약계층, 소상공인, 경제적 이유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세무사가 무료로 재능 기부하여서 세금 상담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마을 단위로 지정된 1,400여 명의 세무사들이 활발히 활동 중에 있는데요. 주로 영세 납세자들의 국세 및 지방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도 마을 세무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마을 세무사 명단은 행정안전부 그리고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각 지자체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된 홍보자료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분들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활용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역번호를 누르시고 120 누르시면 유선으로도 쉽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더 팁을 드리자면요. 이번 9월 달을 맞이해서 마을 세무사회에서 그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 달간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예, 제도를 운영할 건데요. 네. 이것은 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릴레이 무료 세금 상담을 하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선으로 상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통시장 찾아가셔서 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또 이 마을 세무사 제도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보면요. 네. 이 납세자 분들이 그 상담을 오실 때 좀 내용을 잘 정리를 안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메모를 해서 오시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만 내용이 바뀌어도 상담의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거나 맞습니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꼭 메모를 하셔서 오시라고 조언 드립니다.